위드 코로나로 연말 식당 예약이 많아졌다가 확진자가 늘자 다시 취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집에서 파티를 즐겨야 할 텐데요. 특히 최근엔 편스토랑에서 개발된 밀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편스토랑은 연예인들이 자신만의 필살 레시피로 조리한 음식을 평가단의 평가를 받아 승리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승한 메뉴는 실제로 전국 편의점을 통해 출시됩니다. 먼저 HY가 이경규의 바질 라면을 출시했는데요. 편스토랑 100회 특집 라면 전쟁 편의 우승 작품입니다. 라면 애호가로 유명한 이경규가 개발해낸 요리로 전문 셰프들에게 극찬을 받았습니다. 편스토랑 안주편 우승 메뉴인 정상훈의 그대만을 위한 간장 족발도 있습니다. 방송인 정상훈이 홈술 트렌드를 겨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안주를 개발해낸 것인데요. 마늘과 간장 소스의 궁합인데요. 마늘이 첨가된 알싸한 소스에 다진 마늘, 튀긴 마늘 슬라이스 칩이 자칫 느끼할 수 있는 족발 맛을 잡아주고 생파채가 어우러져 매콤, 달콤, 짭조름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당면까지 들어있어 밥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HY 연구팀은 이번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족발 특유의 식감을 유지해야 했고 간이 잘 배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팀은 제작진, 마케팅팀과 함께 깐깐한 절차를 통해 족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두 제품은 냉장 밀키트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만들어 다음날 프레시 매니저가 신선하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 이지은 HY 멀티 CM팀 담당은 스타의 레시피로 직접 만든 요리는 집에서 즐기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밀키트 카테고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